건축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용도 변경이라고 하지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하는 거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이전 맞죠? 예. 철거하고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 개축이고,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건 신축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는 거 대수선이고요.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이죠. 미만이니까 수선 변경하는 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면 되고요. 106번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이 아닌 거. 1번에 보면 철도시설 이렇게 나왔죠. 철도시설 옆에다가 뭐 철도역사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철도역사 같은 거, 철도시설, 철도역사 이런 거 있죠. 이거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요. 자, 얘는 운수시설이에요. 용도가 뭐라고요? 운수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 공장 안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라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죠. 하지만 컨테이너를 이용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얘는 무슨 시설일까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초고층 건축물 기억나요? 몇 층 이상이죠? 50층 이상 또는 높이는 200m 이상.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 있죠? 이게 철도 관련 시설이죠. 여기에는 건축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한옥도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적용됩니다. 107번 대수선인데요. 자, 외부 형태 변경하는 거 대수선이 되죠? 원칙은 미관지구에서 하는 건데, 미관지구가 아니더라도 1번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대수선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게 4번 하나 새로 생긴 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외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도 외부 형태 변경으로 대수선이에요. 4번이 새로 생긴 거니까 좀 잘 알고, 피난 계단을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죠. 증설해체에도 대수선이고,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안 되죠. 어느 벽면적, 내력 벽면적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지붕틀을 증설해체하면 대수선이고,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개념 정의 좀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 108번 건축법령상의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래요. 그러면 일반 시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21층 이상 연면적의 약대가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형 건축물이죠.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죠. 그렇죠? 대신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줘야죠. 틀렸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누가?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위락시설, 숙박시설 허가 내주려면,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려면 도지사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줘야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뭐라면? 대수선이라면 뭐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얘가 맞고,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죠. 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장관님도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죠. 장관님은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 맞죠. 또 하나는 장관이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허가와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 기간은 똑같아요. 몇 년 이내? 2년 이내. 1회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몇 년 범위 안에서? 1년 범위 안에서. 그래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09번이 건축선이죠. 건축선 다 알잖아요. 도로하고 접해 있는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그래서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뭐가 된다? 건축선. 근데 소유노비에 못 미치더라 이거죠? 그러면 도로의 어디에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유노비에 2분의 1씩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이때는 대지 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원칙은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고요. 자, 강화 규정이 있네요. 건축선의 수직면을 원래는 넘으면 안 되죠. 근데 지하라면 넘을 수도 있고 지하에선 적용되지 않죠. 자, 강화 규정은 도로면으로부터 얼마 이하? 4.5m 이하에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창문 같은 거 있죠?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이 틀렸네요. 지표 아래 부분은 넘을 수도 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 정비, 환경 정비를 위해서라면 도시 지역이라면 몇 메타 이내에서? 4m 이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5번처럼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때는 그쵸? 건축위원회 뭘 거쳐라? 심의. 그 다음에 이때는 대지 면적에 포함 제외? 포함. 포함돼야죠? 네, 그래요. 110번 가봅니다. 특별 건축구역 나왔네요. 예, 특별 건축구역에서 아주 사이드 나온 것 같아요.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기술 향상을 위해서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예요. 누구냐면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어요. 허가권자. 그래서 틀린 거예요. 밑에 읽다 보면 또 나와. 그게 2번에 보면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 보고서 있죠. 보고서를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뭐하라고요? 제출해라. 왜 모니터링 보고서를 허가권자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그 자들이 지정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3번에 보면 특별건축구역에서 미술작품에 대해서 미술공부죠? 미술공부. 공이 뭐죠? 공원의 설치. 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규정은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4번에 보면 또 나오는 거예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누구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등의 과정 및 평가 등의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누구한테 제출하라고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허가권자는 그거를 누구한테? 장관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주는 거예요. 왜요?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누가 지정하니까?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니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은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뭐 지정 신청 기간이 해제를 요청하더라. 그러면 해제할 수 있고 특별건축구역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나도록? 5년 지나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일어나더라 안 일어나더라? 안 일어나면 해제할 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두기. 특별건축구역의 사이드 문제. 자, 111번 가보죠.
건축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세요. 허가권자는 대지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위반했대요.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 생겼다 이거죠?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얘는 할 수 있다 하지. 하여야 한다는 몇 년 안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1년 그때는 하여야 한다. 위반 건축물은 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의 허가를 취소하려고 그래요. 허가를 취소하는 건 권원을 부여했다가 그 권원 부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반드시 뭐를 개최하라고요? 청문을 실시해라 이런 얘기고,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 안에 설치해줘야 합니다. 얘가 맞고요. 위반 건축물의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손실 보상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줘.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무슨 손실 이행명령을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안 해요?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안 해줍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있다면 그때 손실보상 해주는 거예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자, 4번이 틀렸고.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요, 미간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인데 뒤에 읽어보면 틀린 줄 알아. 도시 미관이나 주변 주거 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 고도지구는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미간지구 또는 무슨 지구?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인데 미간이나 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개축 또는 수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5번과 같은 경우는 위반 건축물이에요? 기존 건축물이에요? 기존 건요. 위반 건축물이 아니에요. 기존 건축물인데 얘가 미관이나 주변 환경상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면 기존 건축물이라도 건축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개축, 수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과 같은 거 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보상해주라고 해주지 말라고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112번 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준주택 아시지? 오노다기. 거꾸로 나왔네. 오노다기. 맞죠?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얘기하고요. 공동주택은 세 가지밖에 없죠. 얘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근데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꼭 아파트하고 연립은 1층 전부여야 돼요.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뭐로 사용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 이게 만약에 아파트 연립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맞아요? 자, 1층 전부가 아니라 1층의 바닥면적의 2분의 1. 2분의 1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 반 정도는 다른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층수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해요. 아파트하고 연립은 1층 전부여야 되고 다짜가 들어가는 건 1층 바닥 면적의 얼마?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된다. 뭐 그것도 알면 되고.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갖고서 따지는 거죠. 공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잘못됐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 맞죠?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세 가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다세대 원룸형 주택 있는 거고요. 113번
사업 주체 질시고 뭐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서 뭘 받았어요? 사업 계획 승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업 주체. 따라서 오, 4번 틀렸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대지 조성 사업 계획 다 사업 주체 되는 거잖아요. 아, 1번에 그런 문제 있는데 4번 못 찾아내면 이거 골 때리는 거지,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유, 진짜. 고용자도 사업 주체 됩니다. 다만 고용자는 누구하고 등록 사업자하고 반드시 주택 건설 사업을 같이 해야죠. 의무적 공동 사업 주체. 그래서 이자들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주택 조합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죠. 이자들도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공적사업주체잖아요. 등록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런 거 너무 쉬운 문제 이거. 하여튼 110번부터 114번까지는요 지문과 지문 사이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지문만 잘 읽어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못 구별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114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똑같네. 주택조합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어느 것만? 지역, 직장. 리모델링은 사업주체 아니라 그랬죠? 예.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고, 직장이니까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고,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신청한 날 기준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니까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무슨 주택의 소유자라고? 공동주택의 소유자지. 단독주택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115번 주택법상의 사용검사 공구별로 나눠서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택단지가 총 몇 세대면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나눠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뉘어진 공구별로는 몇 세대 이상이고 300세대 이상이어야 되고 공구와 공구 사이는 6m 이상의 공간 등으로 경계를 분명히 해줘야 되죠. 예, 그것까지 알면 되죠. 그러면 공구별로 착공신고도 하고 사용검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원래는 공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사용검사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모별로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 승인 대상이 뭐라면? 공동주택이라면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사용검사권자는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사용검사하라는 얘기고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겠죠. 뭐 당연한 얘기고 뭐 이런 거. 116번은 없어진 거잖아요. 지우시고 117번 농지법 문제가 먼저 나왔네요. 네, 대리경작제도죠. 네, 대리경작제도는 농지에 뭐와 관련됐다고? 이용. 그쵸? 네, 무슨 농지면? 유후 그쵸?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 농지의 소유자나 누구에게? 임차권자에게 지정, 예고부터 한다 그랬죠? 그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며칠 안에? 10일 안에 이의 신청하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며칠 안에?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고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거죠. 원칙은 누구 중에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중에서. 그렇죠? 근데 이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학교나 생산자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다.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따로 정함이 없다면 몇 년으로 한다고? 3년. 자, 토지 사용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수확량의 몇 프로? 수확량의 몇 프로를? 10%를 수확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몇 개월이요? 2개월 안에 사용료로 지급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1번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몇 년으로 한다? 3. 얘가 옳겠네요. 자, 두 번째 대리경작자 지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건 안 되지. 지정이 아니죠. 뭐에 대해서? 예고. 예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거지. 지정하는 건 나중에 지정하는 거예요. 니은 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아셔야 돼. 지정권자는 원칙 누구 중에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중에서 대리경작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해야죠. 근데 없다면 생산자 단체나 학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번도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대리경작자는 농지 사용료 대리경작기간 만료일 그러면 안 되죠. 언제요? 수확일로부터 2월 안에 지급해야 되고 대리경작자가 지급해야 되는 토지 사용료는 수확량의 몇 프로라고? 10%를 지급하는 거죠. 네, 틀렸고 대리경작자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모두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뭐 어디든 따지지 않는다. 뭐면 되는 거예요? 뭐면. 유농지면 지정할 수 있는 거지. 이 유유농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런 거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그러니까 지금 비읍번은 맞죠? 임대차가 된 농지라도 그게 무슨 농지면? 유유농지면. 아, 유유농지면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해도 그게 무슨 농지면? 유유농지면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 있으면 어때? 유유농지면 지정할 수 있다. 담보농지로 취득한 농지면 어때? 그게 무슨 농지면? 유유농지면 지정할 수 있다. 우리가 배운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쵸? 예. 그러면 옳은 것은 몇 개예요? 아시겠어요? 예. 118번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최대는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이라면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 100. 무허가? 주거전용면적이. 그래서 규모는 뭘 갖고서 따진다고? 주거전용면적. 아까 배웠잖아. 공용면적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규모 따질 때는.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요? 1번. 119번 공동주택의 행위 제한. 이거 관리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줬죠? 보세요. 되게 쉬운 거라니까. 집합건물법 배우잖아요. 그쵸?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얘는 사적자치보다 공동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자, 집합건물법은 내 거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민사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거 있죠? 물리적 힘을 가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 뭐 철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함부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로 뭘 받아야 되는데? 허가. 근데 경미한 건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동생활에 주민들의 공동생활에 뭐를 주는 거?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함부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누구한테? 관리 주체에 뭐를 얻으라고요? 동의를 얻어라. 다만 층간소음에 관련된 건 뭐와 관련된 건?
층간 소음에 관련된 건 허가 대상도 아니고 관리 주체 동의도 아니라 그랬어요. 얘는 뭐의 문제다?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비내력벽을 뭐 한대요? 철거. 이거 철거네. 물리적 힘을 가하는 거죠. 뭐를 받아야 된다고? 허가.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교체. 여러분 배관설비 알잖아. 배관설비를 뭐 하는 거예요? 교체해. 아파트 삼시면서 이런 거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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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 웃겨 죽겠네. 창틀. 창틀이나 문틀 같은 거 교체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거 허가 받아서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하는 거야. 이런 거는 그 생활을 위해서 하는. 아, 창틀 교체하고 문틀 교체하고 배관 설비 교체하는데 허가 받아서 하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빨리 생활해야 되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관리 주체는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한대요. 그러면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해야죠. 예, 맞아요. 그래서 나 북한에서 막 총 쏘고 막 그런다. 대포 미사일 날린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대피시설로 가면 돼요. 지하로.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예. 주로 공공시설 있죠? 공공시설 거기 지하실 자체가 거의 대피시설로 많이 이용돼요. 문양인지 알죠? 창틀 문틀 교체할 때는 허가 신고 요한다고 요하지 않는다고? 아, 이런 거는 아니지. 이거 생각해보면 알잖아. 그래 안 그래? 어? 왜 창에다가 태풍 올라온다고 해서 신문지 같은 거 붙일 때도 허가 받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그 허가 받아서 할 거예요? 그냥 붙일 거예요? 그냥 붙이는 거지. 그런 것까지 허가 받으라고 그러면은 짜증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아이고, 아유, 안 드는 것 같아요.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유, 안전진단 실시 결과.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자,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 져야 되잖아. 누가? 사업 주체가. 근데 필요하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시한 결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됐다면 증축에 관한 리모델링 허가내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뭐 해야 돼 이거는요? 재건축 사업 하게끔 해야죠. 예. 맞겠죠? 예. 120번 갑니다. 농지의 전용 허가 하나 알아두시면 되지. 가장 타당한 거.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뭐 받았대요? 허가. 법에 의해서 행정주체한테 허가 받았죠? 또 허가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아. 바다 농지를 형질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장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OXX 전용 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니까 농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거죠. 이거는 허가예요 신고예요? 신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하라고? 신고. 누가 이번에는 누가 한대요? 지자체장.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내주려면 됐어요? 농장하고 뭐하라고? 협의. 국가 지자체는 뭐한다고요? 협의한다고. 틀렸죠? 건축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업용 시설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몇 년? 7년, 7년. 아유, 이거 개정된 거랑 그렇게 얘기해줘도 또 그냥 아휴. 농업용 공작물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몇 년? 7년. 현장 사무소 부지는 주목적 사업 기간 내. 토소 강물 채굴하는 장소는요? 5년. 좀 알아도 이제. 이거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죠? 이때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 지금 여기는 농업용 공작물 부지니까 몇 년? 7년 이내에서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예요? 얘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알면 되고요. 얘가 맞죠?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설치하는 축산업용 시설입니다. 이거 관련된 거잖아요. 신고해야죠. 얘는 법인당 얼마? 7천 이하의 시설물은. 자,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아, 신고잖아. 그쵸? 농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하세요? 신고. 이거 아직도 이거 물르면 안 돼. 농지를 전용할 때 생활과 관련된 거. 그쵸? 뭐 하라고? 신고. 그렇지 않으면 농장에 허가.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전용할 때는 협의. 그리고 타용도 일시 사용은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받아야죠. 네. 그래요. 농지 보전 부담금은 누가 내는 거야? 농지를 전용하는 자. 따라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권자는 됐어요? 네.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알 때 됐어. 그거 딱 정리해 놓으면 되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또 한 문제 풀어봤는데 뒤에 거는 너무 쉽잖아. 그쵸? 네. 다음에도 오늘 푸는 거하고 전에 푸는 거 있죠? 그 속에서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다음번 6회 거 있죠? 한번 또 풀어보시면 실력이 날로 증가해. 여기 있는 분은 건축법, 주택법만 공부하지 말고 지금은 이 모의고사 우리 동영한 거 있죠? 이걸 풀면서 공부를 해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왜 지금에 와서 왜 따로따로 공부해? 지금은 이 40문제 있죠? 이거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만이라도 정리 잘해.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비빌 데가 생긴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